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또 오랜만에 행적을 감추다가 유튜브 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원래 그 데디 몽키 님의 테니스장에서 저희가 촬영을 계속 하다가 지금 여기는 이제 조일 테니스장 또는 몽키 테니스 아카데미 테니스장이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 저희 새 몽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데디 몽키님 뭐죠? 오늘은 좀 색다르게 네네. 우리 서로 간에 장점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그죠? 우리 새 몽키의 각자의 그리고 또 우리 코치가 세 명이지만 또 서로 잘하는 분야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로 자신 있는 부분 또 서로의 운영과 이 기술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데 기술의 선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그렇죠. 공을 두고 내가 이 선수마다 어떤 선택을 해서 쓰느냐. 그죠? 똑같은 공인데 드랍을 넣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죠? 탑스핀을 치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강타를 치는 선수도 있을 것인데 네네. 그 상황별로 이제 그런 기술의 선택을 잘한다고 전체적인 선수들이 랭킹 1위로 뽑은 사람이 앤디 머레이. 맞아요. 샷의 선택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서로 간에 뭐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그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또 비기가 있으면 또 풀어놓는 시간을 또 가져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기 또 카메라 앞에 섰죠. 예. 좋죠. 자, 저희가 뭐 모든 부분들이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블루몽키님이 잘하는 모든 샷을 다 실업디까지 나온 우수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샷이 동호인분들이 보시긴 잘하시겠지만 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런 잘하는 부분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우리 그 데드몽키님이 보셨을 때 네. 우리 또 블루몽키님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혹은 또 보셨을 때 가장 잘하는 네. 장르 중에 잘하는 샷 기술은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뭐 블루몽키는 뭐 모든 걸 잘하지만 특히 네. 서브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브와 뭐 백엔드의 좀 조예가 좀 깊더라고요. 뭐 특히 서브 같은 부분은 저는 뭐 지금 뭐 세계적인 수준에 있지 않겠나. 지금 저희만의 세계죠. 저희만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렇지 네네.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블루몽키님한테 서브를 한번 배워볼까요? 서브를 뭐 자기가 생각하는 서브의 기술 이제 구질 그죠? 구질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구질도 있을 뿐더러 또 그 구질에 맞게 또 상황별로 그죠? 운영에서도 어떻게 또 적용되는지 어떻게 자신의 그런 노하우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블루몽키님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서브가 제일 좀 자신 있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보다 서브를 많이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서브에 대한 부분은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블루몽키님이 먼저 서브에 대한 부분을 저희를 한번 지도해 주십시오. 테니스의 시작은 서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브 게임 또 지켜야 되죠. 그렇죠. 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거 이르면 게임이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블루몽키님이 서브부터 한번 저희도 배울 겸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 블루몽키님 이제 서브를 보여주실 건데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저는 일단은 우리 블루몽키님의 구질 저희가 구질. 이제 게임할 때 뭘 사용하는지 구질 예를 들어서 뭐 스핀, 플랫, 슬라이스, 뭐 킥 서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블루몽키님은 서브 주로 물론 사용하시는 서브가 있겠지만 이게 게임을 하시다 보면 상황에 따라 그죠? 맞습니다. 뭐 종류가 분명히 다양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들, 그죠? 그렇죠, 서브.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보면 스핀, 플랫, 뭐 좀 조금 더 기술을 섞는 분들 슬라이스까지 이렇게 넣으시는데 우리 데디몽키님은 블루죠. 우리 블루몽키님은 몇 가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서브에서? 저는 다양합니다. 뭐 플랫,
슬라이스, 스핀, 네. 퀵,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 그것도 기술입니다. 아, 네, 그것도 기술입니다. 네. 아, 또 이런 식으로. 눌러주세요. 아, 네. 여러분, 눌러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 슬라이스, 스핀, 킥까지 일단은 다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인트 카운트에 따라서 제가 구질을 선택을 해서 코스별로 조금 저는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고 예, 자신 있습니다. 저는 요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어떤 거요? 본인이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무슨 서브를 선택하나요? 궁지라면은 예, 이게 뭐 러브썰이라든지 피팅볼이라든지 왜냐면 여기 때는 뭔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가면은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때 꺼내거든요. 주목이 항상 거기서 나와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킥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킥 서브로. 킥 서브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건너편에서 우리 요즘에 자주 우리가 그렇죠. 게임을 하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킥을 넣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우리는 그런 서브를 보고 이제 반플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플렛인데 회전을 많이 가미해서 넣는 게 이제 반플렛인데 그 반킥을 넣더라고요. 아, 반킥을. 네, 네. 이게 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플랫성을 섞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걸 배우고 싶어요. 실제로 오늘 이게 꼬시는 것도 그걸 배우고 싶어요. 네. 이런 장르를 만든 것도, 그죠? 아, 네. 오늘 좀 뺏어오고 싶어. 맨날 뺏기기만 하니까. 이때 리몬기이 만든 겁니다, 이 프로. 네. 뭐 반플랫을 섞어 넣는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가 약간 궁지에 몰렸을 때 네. 조금 불리한 카운트에 놓여 있을 때 근데 퀵서브로만 넣기에는 이제 완전한 킥으로 넣기에는 아무래도 구속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네. 조금은 상대방에게 그래도 데미지를 입어야 네. 제가 조금 유리한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플랫성으로 비슷하게 넣습니다. 근데 고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한번 보시면 제가 요 서버를 굉장히 탐이 납니다. 아. 네, 요 서버가 조금만 어떻게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거를 배우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건물이 쳐져서 그렇지 지금 그쵸? 코스가 상당히 빠지는 이런 게 이런 실리테이션에서 이런 서버를 받다 보면 요것도 싸움이 납니다. 잘못 들어오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오늘 그것만 100개 넣고 갔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진짜 저도 같이 게임하면서 느낀 거지만 알고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질나요. 진짜. 근데 이거를 몇턴 넘어 뛰어오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동호인들은 첫 서브를 플랫 세컨 스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플랫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는 진짜 받기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우리 블루몽키님 서브 때는 진짜 네. 서브가 두 알이 아니고 한 알만 주고 싶어요. 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 서브를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100%로 때린대. 이거를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근데 얘한테 한 게임으로 따지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서브라는 기회가 오죠. 굉장히 한 개씩만 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블루몬킴도 한번 물어보면 네. 서브기에 대한 자신감은 진짜 하늘을 치솟을 정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자신감이 우리 게임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러브폴이 지고 있어도 생각 못하잖아요. 네. 어떤 게 요리를 할까 싶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게 짜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워서 짜증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 그 데디몬킴 한번 넣어보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저는 어깨가 안 좋은 관계로. 네.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저기 쉽지 않아요. 저 플래시 반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위치가 지금 우리 블루몽키님의 왼손잡이고 우리 데리몽키님 오른손잡이라서 이 코스 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그 데리몽키님도 서브에 대한 이 코스가 엄청 좋아요. 맞습니다. 세게 안 날아오는데도 바퀴 굉장히 에이스 나는 세컨 서브에서 에이스 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예. 일명 이제 페드러 서브라고 하죠. 예. 그러면 우리 블루몽키님이 지금 방금 데리몽키님이 서브를 넣으실 때 봤는데 팁을 한 가지 주실 수 있다면 한번 팩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팩트 자체는 스핀 양이 일단은 너무 많아요.
스피닝, 아, 지금? 네, 아, 스피닝 넣으려고 하는. 자체, 네. 킥 서브에서 제가 반플렛으로 넣는 거는 면을 조금 두껍게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임팩트 면을 킥 서브에 맞는 프로네이션이 아니라 조금 플랫성과 비슷하게 플랫을 넣는 느낌으로 프로네이션을 좀. 아. 감 잡았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느낌이죠? 아,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런 느낌. 이거보다 조금 더 플랫성이 되네요. 예, 그렇죠. 아, 요거보다는 예, 네. 어. 조금보다 더 플랫성으로 강하게 주다 보면 그렇죠. 예,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짝배기들이 회장님 많이 먹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신체 구조상. 그 심장이 뭐 심장이 왼쪽에 있어가지고 뭐 자꾸 당긴다. 네, 아. 우리 저 사우스포어들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막 계속 당긴대요. 정말 막 계속 이제 스피닝 몰래 간대. 한번 넣어보시죠. 이게 쉽잖아 이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개 팁 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의 키네틱 체인을 굉장히 중요시 그렇죠, 여기기 네. 때문에 예. 우선 포인트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서브를 저는 강하게 넣진 않아요. 첫 서브나 이제 뭐 아니 플랫 서브는 또 엄청 센데요, 그죠? 플랫 넣을 때도 예. 근데 처음 포인트나 뭐 세컨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플랫 서브는 별로 주된 서브로 넣진 않고 거의 대부분 이제 스핀이나 슬라이스로 많이 이제 각도를 내면서 조금 키네틱 체인을 이 블루봉키는 네네 그러니까 플랫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플랫이잖아요. 플랫이 그렇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플랫을 안 넣지 않아도 다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스핀이고 슬라이스고 전부 다 플랫으로 날라오니까 그게 정말 힘든 거죠. 왜냐면 세컨 서브인데 이게 뭔가 이상한 사람한테 공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빼면 날라오니까 그죠? 그 서브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우리 또 이번에는 블루몽키님이 그러면 다양하게 아, 방금 킥 서브, 플랫성 킥 서브만 보여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아까 넣을 수 있다는 종류별로 다 있는 모든 종류로 한번 들을까요? 네, 한번 네, 모든 모두, 모든 한 판요. 네. 우선은 플랫을 네. 먼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그 우리 김동환 선수랑 약간 좀 배로 이 튕겨서 치는. 요 각도가 좀 있어야 되나 봐요. 각도가 너무 없나? 어찌가 많이 나와? 자 이제 슬라이스 구질을 한번 슬라이스. 넣어보겠습니다. 슬라이스 공수로 왜 이리 나니까. 받기 힘들죠. 못 넣는 사람 입장으로선 기분 나쁘죠? 아니요 아니요 제니몽키님 서브가 엄청나게 대단하죠. 네, 이 정도는 나야 되는데 아니요. 소리 입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스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킥이네요. 킥과 별 다른 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스핀 서브도 거의 킥을 기반으로 넣기 때문에 네. 그럼 스핀과 킥이 다른 게 뭔가요? 넣을 때 다르게 다른 메커니즘, 다른 프로네이션이 있는데요. 아, 네. 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웃으로 프로네이션 자체를 아웃으로 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넣고요. 스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킥과 비슷하게 바깥으로 프로네이션을 주긴 하지만 조금은 안쪽으로 말아주는 느낌으로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속도도 조절하고. 스피닝도 조절해서 상대방이 아예 뭐 보통 우리 동호인분들은 플랫이냐 스피닝이냐 그죠? 슬라이스 거진 구질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플랫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죠? 여기서 조금 플랫성을 자제하면은 진짜 공이 안 오는 듯한 그런 서브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블루몽키님 서브를 받으면 굉장히 어디로 올지 모르 이게 백으로 넣는다고 해도 이게 알아도 못 받는다는 게 각도도 달라지고 속도도 달라지고 매번 올 때마다 다르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그 우리 블루몽키님의 그런 서브에 대한 메커니즘이 딱 자기만의 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느끼는 게 저렇게 자기만의 그 메커니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 서브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가 넣을 때 그런 동작들을 보고 아 저거는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이라는 게 다른 상대보다 메커니즘이 높으니까 블루몽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데드몽킨이나 제가 서브를 넣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본인이 봤을 때는 판단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를 웬만큼 빠르게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읽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상대의 서브를? 네. 네. 제가 늘 이제 제 손님들한테 제 이제 가르치는 우리 레슨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칠 수 있으면 보인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기술들을 뭐 진짜 테니스에 나오는 기술은 다 가르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안 당해요. 맞아요. 네. 그거 진짜 공감하는 얘기.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음 리셉을 좀 더 해볼게요. 요즘 그러면은 팁을 얻었으니까 배를 이렇게 내고 이게 또 서브하다가 배가 되게 걸려줘야 되거든요. 티가 맞아요. 배 나온 사람은 또 한번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서브를 내려오면서 내리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개 안 돼가지고 안 내리는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맞습니다. 해봐야죠. 네. 그래서 배를 한번 튕겨주면 이제 그렇죠. 예. 배신 배를 튕겨주면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를 튕금다는 게 진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허리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되죠. 그거는 이제 또 투자해가 찌어야 되죠. 아 맞아요. 그건 다들 깔리는 선수니까 또 투자도 해야 되거든요. 테니스를 또 잘 칠라는 거죠. 요즘 데디몽키님이 저로 이제 서브로 저를 자꾸 속이시려고 요즘 굉장히 많은 페인팅을 놓고 계세요. 요즘 아, 서브에서? 네 서브에서 자꾸 읽히니까 네. 복수해주고 싶어요. 당했던 거를 네, 복수해주고 싶어요. 게임에서 니도 당해봐라. 아. 네.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예,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도움이 되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킥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핀약만 그렇죠, 막 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직진성이 떨어지니까 회전이 더 헤비 탑스핀이 안 먹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갑니다. 어디로 가나 시합 나가나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서브 팁을 드렸는데 두 몽키 형님들께서는 저에게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예. 제가 요즘 굉장히 포핸드가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포핸드 하면 또 레드몽키 님이 또 일품 포핸드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죠. 아니, 가차인데. 어떠한 타이밍에서도 그렇죠. 네, 실수 연발. 농담이고. 맞아. 레드몽키 님이 포핸드 정말 좋죠. 타이밍 자체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으시라서 그래서 뭐 오늘 또 가르침을 또 그럼요. 제가 또 포핸드 스승으로서 자 한번 포핸드를 배우고 싶어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포핸드 타이밍에 대해서. 타이밍이요? 네. 포핸드를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공이 왔을 때 어떤 타이밍에서 맞추시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블루몽키님 요즘에 이제 포핸드 실 때 타이밍이 좀 늦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좀 뭔가를 좀 받고 싶은 모양인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